캄보디아에서 여행 중이었던 한국인 30대 여성이 김천에 묶여 숨진 채로 발견돼 현지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해당 사건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면서 피해자의 죽음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지난 11일 캄보디아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기 시작했으며 사건은 지난 6일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 인근 칸달주의 한 마을에서 붉은 천에 쌓인 채 웅덩이에 버려진 한국 여성의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캄보디아를 여행 중이었던 유명 인터넷 방송 진행자로 현지 경찰은 33세의 변아영 씨라고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용의자 2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캄보디아 경찰은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체포된 2명은 30대 중국인 부부로 이들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병원의 피해 여성이 지난 4일 5시 54분경 치료를 받으러 진료소를 찾아왔고 주사를 맞고 치료를 받던 중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면서 사망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이후 이들은 피해자의 시신을 차에 실어 옮긴 뒤 유기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부부의 주장과는 달리 캄보디아의 한 현지 언론은 피해 여성이 단순 유기를 당한 것이 아닌 누군가에 의해서 심하게 구타당한 흔적이 많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캄보디아 매체인 시가에 따르면 합동 당국이 검열해서 부검을 한 결과 피해자는 잔인하게 구타당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안면 파손과 전신 타박상, 목 부러짐 등이 확인됐고 현지 당국은 범인을 잡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